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작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고학년 평가 보시는 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2 해설 강의 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9의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풀 수가 있어요. 3의 제곱이었는데 2분의 3이니까 꺼져.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으로 변해서 정답이 3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확인할게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로그 2의 48 로그 2의 48 마이너스 로그 2의 3 우리는 로그끼리 빼기 했을 때 진수의 나눗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로그 2에 16이죠. 로그 2에, 이게 4제곱이죠. 탈출. 4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갈게요. 함수 y는 코사인 3분의 x의 주기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y는 코사인 3분의 x의 주기는 우리가 y는 코사인 혹은 사인 ax의 주기를 결정할 때 a값이 커질수록 커질수록 주기는 작아집니다. 반비례예요. 절대값 a분의 2파입니다 따라서 쟤는 지금 3분의 1에 2파이니까 정답은 6파가 돼서 몇 번? 5번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4 곱하기 A6이 6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5의 값을 물어봤네요. 등비수열이고요. A4, A5, A6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를 제곱하시면 양 끝에 곱과 같다는 사실을 알겠죠. 이것의 이름은 등비 중앙입니다. 그럼 얘는 64니까 얘는 8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물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지만 모든 양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체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요. 쌤이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우극한이랑 1보다 좌극한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좌극한, 우극한이네요. 리미트.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좀 가줄래?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좀 가줄래? 오른쪽에서 오란 뜻이죠. 얼마입니까? 2죠.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을 좀 봐줄래? 1보다 왼쪽을 좀 봐줄래? 얼마로 가요? 1. 2개 더하면 3. 정답은 5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